한국교회총연합 새 회기 법인사무총장에 임명된 정찬수 목사는 수원시 기독교총연합회 제54대 신임 대표회장에도 취임했습니다. 정교계 인사가 참석해 취임을 축하한 가운데 새로운 회기를 맡게 된 정신임 대표회장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모여서 일하는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0년 넘게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온 수원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22년 새로운 회기 헌신할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법인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찬수 목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정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식에서 교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한 20년간의 연합회와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연합회를 시작한 것이 20년 됐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여야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모여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곳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임하는 이명섭 직전 대표회장은 생각지 못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취임 당시 다짐했던 약속들을 이행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대표회장으로 지역교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 감사했고 이번 회기 이루지 못한 사역들을 차기 대표회장이 아름답게 이룰 것을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교계뿐 아니라 정계의 인사들도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12년 임기 동안 연합회와 깊은 협력의 관계를 다져온 염태영 수원시장은 연합회가 어려운 시기 지역을 따뜻하게 보살펴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그 이룬 예, 오늘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옆에서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었는데 또 앞으로 새로운 1년이 기대되고 또 잘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기총이 다른 어느 곳에도 보여주지 못한 그 따뜻하고 이제까지 연대하고 연합해서 구일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대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새로운 회기 임원진이 구성된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내년 사업으로 수원시 지도자 조찬 기도회, 3.1절 104주년, 부활절, 8.15 광복절 연합 예배 등의 사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